공격수이고 사이드 윙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플레이. 드리블, 돌파나 움직임, 침투 이런 거. 자신 있는 플레이에 대한 뭐? 일단 드리블 할 때 앞에 상대를 보고 그냥 미리 쳐버려. 일단 스피드가 있으니까 미리 치는 거. 경기 관련 징크스. 그런 건 딱히 없어요. 컨디션 조절을 위해 신경 쓰는 거. 수면이요. 하루에 몇 시간? 9시간 정도. 그럼 챙겨 먹는 건강 식. 장어요. 네, 이렇게 장어. 부모님이 장어를 해주셨어요. 휴식 시간에 보통 하면 돼요. 원철이 형이랑 방에서 위닝합니다. 위닝. 위닝하면 팀 어떤 거예요? 아, 저는 독일 좋아해요. 독일. 일단 수비가 너무 단단해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선수비 후 공격이요. 아, 실제 축구에서는 공격 축구 좋아하는데 게임에서는 뭔가 역습 축구가 재밌더라고요. 실제 축구는? 닭공. 게임상 축구는? 역습 축구. 역습 축구? 네. 독일에서, 독일 팀에서 제일 좋아하는? 티모 베르너 좋아합니다. 빠르고 골 잘 넣고 플레이가 약간 저돌적이고 좀 멋있어서. 국가대항으로 하면 독일이고 클럽으로 하면 어느 팀이에요? 파리 생제르망이요. 실제로도 파리 생제르망 좋아해요? 아니요. 네. 네이마르가 너무 사기여서. 그러면 실제로 좋아하는 클럽 팀은? 첼시 좋아해요. 첼시. 네. K리그. K리그? 수원 삼성 좋아합니다. K리그에서 수원 제일 가고 싶었어요. 뭔가 팬들도 많고 좀 열정적인 것 같아서 축구에. K3 치고 청정 어떤 거? 프로 못지않게 그 팬들도 많고 열정적인 것 같아요. 나랑 친한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딱히 없는데. 나상호. 1년 동안 같은 방 썼습니다. 연락은 저가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어요. 나상호와 했어. 상호 형은 단체 운동 끝나면 개인적으로 슈팅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골을 잘 넣는 것 같아요. 슈시로 봐도 슈팅은 좀 인정할까요? 슈팅 양발, 그냥 양발잡인 것 같아요, 상호. 네. 나상호 선수의 큰 장점? 키는 그렇게 안 큰데 저돌적이고 빠르고 골 결정력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상호보다 상호보다 키는 큰 것 같아요. 상호 형이 워낙 잘해서. 키가 몇이에요? 저 79요. 아, 저 180이요. 79? 아니, 프로필 182. 광개FC에서 몇 년이 있었어요? 3년이요. 16년부터 18년까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어요. 고등학교? 경북 안동고 나왔습니다. 안동고 동기 중에 치우씨보다 잘 됐나? 대구FC 정승원. 정승원의 장점? 잘생겼다. 꿈이다. 부럽죠. 내가 아는 축구선수 중에 가장 잘생긴 선수? 정승원. 정승원 선수가 축구선수의 장점은? 그냥 볼을 잘 쳐요. 센스도 좋고 일단 승부욕이 되게 강해서. 내가 정승원보다 스피드는 제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올 시즌 득점왕 목표입니다. 득점왕 하려면 그래도 최소 10골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몇 골? 지금 4골 넣었습니다. 축구선수로서의 최종 목표? 성인 국가대표가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제일 신경 많이 써서 기초적인 체력과 일단 몸을 좀 더 풀려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신경 써서 하는 운동? 스트레칭이요. 엄청 뻣뻣해갖고 요가 다니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들에게 한 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경기장 찾아오시면 경기력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FC 김시우였습니다.